직견 정각존, 정각존이 초출 언어도로다. 언어도에서 초출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소견하고 똑같아지는 거지. 정멸진여상을 제대로 안다. 그것은 곧 존재의 실체를 아는 것이고, 존재의 실체를 안다고 하는 것은 곧 정멸한 모습을 아는 것이고, 정멸한 모습이야말로 진여상이다. 실체, 정멸, 진여상 같은 뜻입니다. 직견 정각존, 정각존 부처님이죠. 그야말로 바르게 깨달은 분, 그 사람은 언어의 길을 뛰어넘었다, 초출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언어 설 제법이며 언어로 말로서 모든 법을 설하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불능실 현실상이요. 능이 실상을 드러내지 못해. 말만 쫓아가다 보면은 말 넘어 그 불교에는 저 말만 쫓아간다. 낙체도 모르고 저 말만 쫓아간다. 우리가 이제 사석에서 그런 소리 참 잘하죠.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뭐 딸릴만 하면 참 말만 쫓아간다. 낙체를 알아야지. 말이 떨어지는 곳, 말의 의미가 떨어지는 곳, 돌아가는 곳을 알아야 된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여기 그 말이죠. 언설, 언어로, 언어로서 제법을 설 같으면 실상을 드러내지 못해. 존재의 실상을 이해 못한다. 평등 내 능견이니 평등하여서 능이 볼 수 있나니. 여 불법 여견류다. 불법과 같이 또한 그러합니다. 정각 과거세와, 과거세와 그리고 미래와 현재를 정각 바르게 깨달았어. 영단 분별근 일시세. 영원히 분별의 뿌리를 끊었을세. 시고로 설명 부리로다. 그런 까닭에 부처라고 이름한다. 부처라고 설명한다. 그 다음에 서북방의 진실의 보살이다. 이 품목을 끝내야 되겠네. 요 진실의 보살은 이시에 진실의 보살이 성불 위력하사 보관시방하고 이설 송원하사되 요익 중생이라 영수 지옥고 하야 차라리 지옥의 고통을 받았사 등문 재불명현정 지옥에 있으면서 부처님의 이름을 얻어들을지언정 불수무량나고 하염없는 즐거움을 받지 아니하고 불서 아니했어 이 불문 불명이로다. 부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다. 이건 이제 차라리 고통 속에 있으면서 부처의 이름을 듣는 게 낫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말하자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이제 낙을 누리는 게 되는 건데 역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불수 무량낙, 한량없는 낙을 받지 아니하여, 부처의 이름을 들어야 비로소 이제 한량없는 낙을 받는다. 불문, 불명, 부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합니다. 소위, 왕석에, 그런 까닭에 왕석에 무수급 수고하여 한량없는 급동안 고통을 받았어. 생사 중에 유전하는 것은 불문불명고로다. 부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 까닭이다. 그 결국은 부처님의 이름을 들어야 비로소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죠. 요망 증진이라 망을 깨달아서 진리를 증득한다. 부전도 하고 법에 대해서 전도치 아니하고 여실히 현정하여 여실하게 환하게 증득해서 이제 화합상하면 모든 화합상을 떠날 것 같으면 치명무상각이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깨달음이로다. 현재 비화합이며 현재 화합도 아니며 과거와 미래도 또한 다시 그와 그러하니 일체법이 무상한 것이 일체법 무상이 형상 없는 것이 시적 불진체로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부처님의 몸이다.
양능 여시관 제법 심심이하면 이와 같이 제법의 심심한 뜻을 깊고 깊은 도리를 관찰하게 된다면 적견 일체불허의 법신 진실상이로다. 법신 진실상을 곧 보게 되는도다. 정견명불이라 바로 봐야 부처라고 이름한다. 어실의 견 진실하고 사실에 있어서 그 사실의 진실을 보고 비실의 견 불실이라 진실이 아닌 데 있어서는 진실이 아닌 것을 본다. 여시 구경해야 할 이와 같이 궁극 끝까지 이해할세. 시고 명위 불인이라 이러한 까닭에 이름이 붙였더라. 비각 명각이라. 각이 아닌 것이 이름이 각이다 이 말이에요. 불법은 불가각이라. 불법은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달을 수 없어. 요차명각 법이니 이러한 것을 요달하면은 이름이 각법이다. 깨닫는 법이다. 제불 여시수일세 모든 부처님은 이와 같이 닦았을세 일법 불가득이로다 한 법도 가히 얻을 것이 없더라. 지일고중이며 지일고중 하나를 안 까닭으로 많은 것이고 또 많은 것을 아는 까닭으로 하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법 무소일하야 모든 법은 의지한 바가 없어서 단종 화합기로다. 다만 화합으로부터 일어난다. 하나와 많은 것이 어디 본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무능작과 소작, 능작과 소작도 없다. 유종 업상생이다. 오직 우리 업에 의해서, 업상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능작, 소작은 주관과 객관이거든요. 주관과 객관. 자, 내 마음이 저 산천을 만들었는가? 아니, 산천이 있어서 내 마음이 그것을 이해하는가? 불교에서 흔히 뭐 처음 공부하면은 일체 유심조라 해가지고 저 산천 초목도 내 마음이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그게 능작과 소작이야. 능이 짓는 것과 지어질 바. 그건 결국은 오직 업생이야. 업이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생긴 것이다. 업생이다 이 말이야. 운하지 여시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아는가? 이차 무유고라다. 다른 것과 이것이 저것과 이것입니다. 이것과 저것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하면은 그 이해가 안 돼. 뭘 지적하면서 말해야 돼.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그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있으므로 내가 있다. 여러분들이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없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야기했는데 부처님은. 부처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연기법의 원리. 이것이 차유로 비유하고 비유로 차유다. 그게 아주 많은 거예요. 연기법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야. 뭔가 사물을 두고 지적하면서 하였어 부처님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말로만 하는 거야. 그러면 뭔 뜻인가 얼른 모르는 거야. 이것이 있으므로 하면 구체적으로 딱 지적해야 돼. 책이 있으므로 책 뚜껑이 있고 책 뚜껑이 있으므로 책이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그 능작 소작 이게 다 업생이다. 여기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차라고 하는 이와 차가 다른 것과 이것이 저것과 이것이 무유고로 있음이 없는 고로다. 없는 까닭이다. 일체법 무주라 일체법은 머물미 없습니다. 정처 불가득일세 정해진 곳이 없어. 정해진 곳이 없어. 무유정법이야. 기가 막힌 구절이죠. 금강경에서 최고 가는 구절. 무유정법. 무유정법 명 안욕따라 삼보리. 무유정법 열애가설. 고정된 법이 없어. 여기 정처 불가득이라는 게 그 뜻입니다. 제불 주어차야 모든 부처님이 여기에 머물러서 구경 부동료로다. 구경에 동료함이 없더라. 하방의 무상의 보살이라. 이시의 무상의 보살이 성불길에 가서 보관시방하고 이슬 송원하소대. 무상
위명이라 무상이 이름이 된다. 무상 마하살이 가장 높은 이 말입니다. 무상을 늘 내가 그렇게 해석하죠. 가장 높은 마하살, 보살 마하살이 원리 중생상하야 중생상을 멀리 떠나서 무유 능과자일세 능이 그를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세 고위 무상이로다. 그러므로 그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 무상은 꼭 그렇게 해석해야 제대로 돼요. 그것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 그러면 가장 높다 이렇게 해버리면 더 간단한 번역이고 재불소득이라 재불소득체가 모든 부처님이 얻었다고 하는 것 무장무분별이야. 지음도 없고 분별도 없어. 어떤 차별도 없어. 중생하고 차별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아무것도 한 것도 무장이야. 그리고 아무런 차별도 없어. 추자 무소유며 미세 역부여이로다. 거친 것, 큰 것도 없고 미세한 것도 없다. 사람이지 뭐 그죠. 도인 도인 큰 스님 큰 스님 종사 종사 철저히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그냥 사람일 뿐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일 뿐이야. 부처님도 마찬가지야. 아라한 아라한 아직도 남방 불교에서는 자꾸 아라한 뭐 아라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사람일 뿐이야. 추자도 무소유고 미세한 것도 역부여이다.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재불 소득처가 무작 무분별이라고 했잖아요. 아무 한 거 없어. 차별도 없어. 분별도 없어. 본래 인간을 이와 같이 철저히 그 근본을 드러내고 철저히 근본을 드러냄과 동시에 최고의 경지에 본래로 존재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불법을 알든 모르든 아무 상관없이 최고의 경지에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내서 보여준 가르침. 이게 이제 화엄경입니다. 달리 뭐 어떻게 조작병이 없어요. 아무도 만들고 뭐 어떻게 달라지고 변하고 하는 조작병이 없습니다. 구불시공 조만성가 그랬잖아요. 부처를 구하는데 공을 베풀어가지고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공을 베풀어서 부처 되는 길은 없어. 본래 부처밖에 없어. 부처 부처 하는 것은 닦아서 되는 부처는 없다고요. 본래 부처뿐이야. 그래서 구불시공 조만성가 영가스님도 부처를 구한다고 공을 베풀어가지고 언제 이루어질 건가? 부처는 진짜 부처는 공 베풀어서 수행해가지고 이루어지는 부처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는 부처는 언젠가 시간 가면 무너져 버려. 그 시간 가면 무너지고 변하는 게 그 뭐 부처야. 재불 소행이라 재불 소행경이여 모든 부처님의 경계여 소행경이여 어중무유수라 그 가운데 수가 없다. 정각 원리수 하시니 정각이 수를 멀리 했으니 멀리 떠났으니 차시 불진법이로다. 법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큰 두꺼운 사전이지. 거기에 보면 뭐 온갖 그 숫자가 나열되어 있어가지고 뭐 우선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52위 십신 십주 십행 십평 십지 등각 묘각 뭐 이런 이야기 그 전부 숫자에 해당되는 거지. 부처님의 행한 바 경계 그런 숫자 없어요. 숫자 없다고. 그런데 중생들이 하도 어리석으니까 그런 숫자를 이제 가설해 놓는 거지. 정각 원리수 하시니 차시 불진법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진짜 법이다. 할 소리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화엄경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바를 적나라하게 중생의 근기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드러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으니까. 재상현리라 상을 제거하고 이치를 나타낸다. 열애광 보조하사 열애광명이 널리 비추사 멸제 중안명하시니 온갖 어리석음의 어둠을 다 소멸하시니 시광
비유조며 이 광명은 비춤이 있는 것도 아니며 역부 비무조라 또한 비춤이 없는 것도 아니야. 내가 지혜를 광명에 비유하고 깨달음을 또 광명에 비유하는데 뭐가 이렇게 전기불 비치듯이 이렇게 비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혜는 할 수 없어서 이제 이런 빛에다가 비유를 하긴 하지만은 어부 무소차가야 법에 대해서 집착하는 바가 없어서 무념 영무염 하시며 생각도 없고 물든 바도 없으시니 무유무처소 하사대 머뭄도 없고 처소도 없으사대 불교 법성이로다 법성을 무너뜨리지 아니었더라. 법의 성품은 법성월용 무이상 있잖아요. 그게 열쇠예요. 법성계가 열쇠라. 이 세상에서 제일 그 가치 있고 이치가 깊고 소중하고 영가천도도 법성계 하나면 천도 다 됩니다. 법성계 하나면 천도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소대에 나가면서 반드시 법성계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최고 아주 강력한 약을 마지막에 딱 쓰는 거예요. 그동안은 뭐 시시한 약들 무슨 뭐 아주 뭐 단위가 아주 낮은 단위 약을 처방해서 천도 될 사람은 벌써 천도 됐고 그래도 천도가 안 되면 최고 강도 높은 약을 처방하는 게 법성계예요. 이거는 진리의 가르침 중에서 엑기스 중에 엑기스야. 더 이상 덮을 게 없다고요. 법성계 가지고 천도 안 되는 중생은 이제 뭐 그건 뭐 영원히 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법성계 한 37편쯤 치고 천도 됐다고 믿어야 돼. 천도 됐을 것이다. 분명히 천도 돼. 그럼 부디 법성계 하나는 빠뜨리면 안 돼요. 만사 다 무슨 뭐 앞에 그냥 온갖 그런 그 의식 바쁘면 그거 다 못하더라도 법성계 하나만 한 30편 외워줘버려. 그러면 그걸로 최고 아주 천도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참 의상스님 대단하신 분이요. 그런 그 천하의 아주 명문을 그렇게 남겼으니 불교의 법성이로다 차중 무유이며 이 가운데는 둘도 없으니 법성 원룡 무이상. 그 의상스님 이거 보고 뭐 그 법성계를 만들었죠. 분명히 뭐 두 말할 거 없습니다. 역부 무유 이리니 그렇다고 하나도 아니다. 둘도 없지만은 하나도 없다. 그 이제 궁자 실제 중도상이 되잖아요. 결국 가서는 중도상에 앉게 된다. 차중 무유이 역부 무유 이리라. 대지 성견자가 큰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잘 보는 사람이 열이 교 안주로다. 이치와 같이 교묘히 안주하는도다. 잘 익숙하게 능히 이런 뜻입니다. 잘 안주하도다. 무중 무유이며 없는 가운데 또 둘도 없어. 무이 역부 무라. 둘이 없다고 하는 것도 또한 없습니다. 삼계 일체공이 삼계가 일체공한 것이 시적 재불견이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소견이야. 이것이 부처님의 견해라. 그래서 뒤로 가면서 발자취 마저 쓰는 거야. 마당을 쓸 때 발자취까지도 쓸어버리는 거다. 법무소주라. 법에는 머문 바가 없다. 범부무 각혈세. 범부는 각혈가 없을세. 불영 주 정법하여 부처님이 그래서 정법에 머물게 해. 제법 무소주케 하시니 모든 법에 머물 바가 없게 하시니 오차 견 자신이로다. 이것을 깨닫고 자신을 보게 한다. 참 우리가 늘 서자서 아자 아가 되면 안 돼. 책은 책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책에서 결국은 자신을 보게 하는 거.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거야. 그게 뭐 10만 8천리가 됐든 10만 8천리가 돼도 그게 1미터 1미터 가까워지는 도리가 있거든요. 그러다 어느 순간 획 돌아서서 한 걸음도 떼지 않고 그 자리에 서는 수가 있다. 중도상에 서는 수가 있어. 그래서
아무리 아무리 걸어도 본래 그 자리고 이루고 이르러도 역시 그 자리더라. 출발한 그 자리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비신이 설신이며 몸이 아닌데 몸을 이야기하고 일어남이 아닌데도 일어남을 나타내시니 무신 영 무견이 몸도 없고 볼 것도 없는 것이 시불 무상신이다. 이것이 가장 높은 부처의 몸이다. 참 이 한 구절 한 구절 그 책장 넘기기가 아까운 대목입니다. 이거 뭐 한 시간을 설명을 해도 다 못할 내용들이죠. 추덕 진실의 보살이라 진실의 보살에게 덕을 미루는 거다. 여시 시래가 이와 같은 도리를 진실의 보살이 이 말이요. 재불 묘법성 재불의 묘법성을 설하십니다. 양문 차법자나 만약에 이러한 법을 듣는 사람은 당덕 청정하니로다. 마땅히 청정한 눈을 얻음이로다. 자 이제 상방 견고해 보살이라. 이시의 견고해 보살이 성불 유력하사 보관 시방하고 이설 송원하사대 찬불이라. 위제라 대광명 용건 무상사여 위제 위대하여라 대광명이시며 용건하시며 무상사시여 위리의 군미구로 온갖 미혹한 중생들을 이익하게 하기 위한 까닭이야. 이 영어 세간이로다 세간에 출렁했도다. 중생 수고라 부처님이 그래서 대위심으로 세간에 출렁했으니까 보관제 중생이 모든 중생들이 제3류 3개 6개 3개 무색개 거기에 있음을 있어서 윤회수 중고 윤회하면서 온갖 고통받은 것을 보시나니 유제 정각 정등각 구득 존도사하고 오직 정등각 하시고 덕을 갖추신 존도사 높고 높으신 도사를 제하고 그분만을 제하고 일체 모든 천인은 무능 구호자로다 능히 구호할 사람이 없더라. 부처가 아니고는 궁극에 부처되게 할 수가 없다. 이건 이제 무슨 뜻인 거니? 결국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안목을 우리가 갖춰야 비로소 우리도 불교의 그 궁극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고 궁극적 안목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봐야죠. 뭐 부처님 아닌 사람도 어떤 뭐 농부가 곡식 싣고 와가지고 저희들끼리 추수해가지고서 이제 그 토지 세를 이제 주잖아요. 그런데 스님들이 왔다 갔다 하다 중들은 일도 안 하고 이 받아 먹기만 해가지고 죽어서 소가 된단다. 그런데 그 소리 듣고는. 소가 돼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되면 괜찮지. 어디서 법문을 많이 들어가지고 일꾼들이 그런 소리를 농담으로 주고받는 거야. 그 소리 듣고 턱 깨달았다야. 홍문인어 무비공. 혹 어떤 사람이 혹 지나갔다가 경어스님이 그렇게 깨달았잖아요. 콧구멍 없다는 소식 그 말 소리 딱 듣고 그만 확 열려버린 거죠. 아이 농부들이 장난삼아 한 소리에도 깨달을 수가 있어. 꼭 부처님이 뭐 큰 높은 법문 해야만 중생 건지는 게 아니라고요. 찬 승보라 승보를 찬탄하느라 약불 보살 등이 만약 부처님과 보살들이 불출어 세간이면 세간에 출렁하지 아니했다면은 한 중생도 능덕어 안락이로 능히 안락을 얻는 이가 없도다. 여래 등정각과 그 제 현성 중 이 수행하는 그 스님들을 일체 현성승 하잖아요. 현성 중 그러거든. 출연어 세간하야 세간에 출연해서 능히 중생 낙이로다. 중생에게 낙을 주는 도다. 견문이익이라. 약견 열애자는 만약 열애를 보는 사람은 위대, 위득대설리니 큰 아주
좋은 이익을 얻게 되나니 문불명 생신하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믿음을 내게 될 것 같으면 시적 세간탑이로 다 이것은 바로 세간탑이요. 어? 보탑이라. 어? 석가탑 다보탑이요. 어. 저 앞에서 아, 현수 품에서 신이 법장 제일 제라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의 창고에서 제일 가는 재산이 된다.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여기 뭐라고? 부처님 이름 듣고 신심을 내면 세간탑이야. 그 사람은 아, 부처님 아, 세상에 부처님이라는 분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만 그 사람이 그 어떤 신심과 환희심에 가득이 타 있으면 그 사람이 말로 그냥 탑이라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를 애워싸고 하는 그런 공양 올리고 하는 탑이 된다. 세간 탑이다. 탑 되는 거 간단해요. 우리가 신심만 있으면 탑이 돼버려. 바로 신심이 출중하면 그 사람이 세상에 탑이 돼버려. 문불명 생신하면 그랬잖아요.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믿음을 잃을 것 같으면 시적 세간탑이로다. 자, 근사한 표현이죠. 아등견 세조는 위덕대이익이니 우리들이 세존께서는 세존을 보는 것은 세존을 뵙는 것은 큰 이익을 얻기 위함이요. 그렇지. 불교 말하고 믿는데 뭔가 이익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큰 이익 그것도 10배, 100배, 1000배 그런 어떤 이익을 위해서 불교 믿는 거죠. 문 여심 여법하면 이와 같은 미묘한 법을 들을 것 같으면 실당성 불도로다. 다 마땅히 불도를 이루죠다. 제 보살 과거에 모든 보살이 과거에 불위실력을 쓴 까닭에 청정해안을 얻어서 청정한 해안을 얻어서 재불 경계를 요달합니다. 금견 노사나 하여 지금 노사나 부처님을 친견해서 중정 청정신료다. 청정한 믿음을 더욱 증장시키는도다. 거듭 증장시킨다. 부처님의 법신, 진리의 가르침. 참 환경이 그대로 부처님의 법신살이고 진신살입니다. 뭐 부처님 진신살이 손 가짜 갖다 놓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진신살이에요. 또 중생들 그 어리석은 아주 어리석고 어리석은 중생에게는 또 그런 방편이라야 또 통하니 할 수 없이 뭐 아무거라도 사리도요 우리 불상 전부 가짜 불상 아닙니까? 사리상을 만든 거예요. 전부 사리도 만든 겁니다. 만든 거 거의 다 대다수 만든 사리예요. 만들어 놓고 사리라 하면 사리요. 불상 조성해 놓고 부처님이라 하면 부처님이잖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느 절이라고 지적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전에 한 20, 30년 전에 뭐 한국에 뭐 야단 법석을 뜬 곳이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 아, 불상 모셔놓고 부처님 하잖아. 똑같아요. 뭐 그 부처님하고 뭐 다를 바 있습니까? 우리 신심에 달린 것이지. 사리를 모셔놓고 사리를 이제 만들어서 모셔놓고 사리라 하면은 사리를 믿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사리인 거야. 진짜 사리를 갖다 놓고 진짜 부처님 몸을 갖다 놓고 너 부처님이 아니라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건 그 사람 부처님 아니지. 그 모든 것은 우리 주관적인 그 관점에 달린 것이지. 대상은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은 대상 그 자체가 뭐냐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 내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저기 그 전에 뭐 고래 청자에다가 말을 좀 개 밥을 주기에 그래 이제 개를 먼저 산 거야. 안목 있는 사람이 개를 만 원짜리 개를 2만 원 주고 산 거라. 아이고 횡재했다고. 그까지 개 뭐 똥강아지 그거 뭐 만 원 줘도 누가 안 사갈 텐데 2만 원에 사간 사람이 있어? 그냥 저만치 나가다가 뒤돌아와가지고 아이 개 밥그릇도 줘야지 하고 그러더래. 그래 아 그 개 밥그릇 가져가라고. 이 사람이 개에 관심 있나? 개 밥그릇에 관심 있는 거야.
거기 고려 청자를 갖다가 개 밥그릇 썼으니까. 그 대상은 아무 의미 없어요. 자기 주관에 있는 거야. 자기 주관적인 안목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부처든 진짜 사리든 아무 의미 없어. 내가 부처님으로 믿고 거기 예배하면은 우리 법당에 있는 여러분들 사찰 법당에 있는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 아닙니까? 껌뻑 넘어가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사리나. 증장 청정신이로다. 그 다음에 불덕무지라. 부처님의 덕이 다함이 없다. 불지 무변제 부처님의 지혜는 변제가 없습니다. 가히 없다. 부처님의 지혜는. 연설 불가진이라. 아무리 연설해도 다 하지 못해. 승혜 등 보살과 승혜라고 하는 그런 등의 여러 10명의 보살과 급, 아, 견고해가. 그리고 나의 견고해 보살. 무수억급 중에. 그런 이들이 무수억급 중에 세력 불가진이다.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보살이라 하더라도 부처님 지혜를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나? 다 할 수가 없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입니다.